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는 윤석열의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발표된 KSY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7.5%,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70.1%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가 70%를 넘은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석열이 잘한다는 응답은 29.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7.8%, 역시나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3.8%나 하락해서 20%대로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3.3%나 상승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취임한 지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국민 70% 이상이 윤석열의 무능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윤석열은 9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오늘 출근길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선거 과정 또 인수위 취임 이후의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께서 불러내서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다면서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본인 입으로 여태까지 국민의 뜻을 살피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초심이 어떤 초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의 뜻을 잘 받든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뜻은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떨어진 지지율 때문에 말로는 저렇게 자숙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속으로는 두고 보자 라며 복수에 칼을 갈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정부에게 칼을 겨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 아닙니까? 자,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와 연관된 업체에 용산 대통령 관저공사 수주 의혹과 또 대통령실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 중에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마 머지않은 시간 안에 내용의 최종 검토가 마무리가 되면 제출할 생각이다. 현재는 내용 검토 중에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또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사적 개혁과 수주 등의 논란이 있고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련 내용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 접수 시점은 금주 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당에서 행동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죠. 세상에 대통령실에 수구 유튜버들을 채용하지를 않나 사적 채용이 이미 도를 넘었고 국민 세금을 지들 맘대로 몰아주고 싶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 이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초반부터 이러할진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습니다. 이명박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 최측근인 한동훈의 처조카의 자녀들에 대한 한동훈 일가 스펙 공동체 의혹에 대해서 연세대에서 본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동훈의 미성년 처조카와 공전논문을 쓴 연대의과대학 이모 교수에 대해 연세대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이는 예비조사에서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서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모 교수는 한동훈의 처남댁으로 해당 미성년 처조카 최아무개 양은 한동훈 장관 딸과도 논문을 공조하는 등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한 부적절한 한동훈 일가 스펙 공동체 의혹을 산 그런 인물입니다. 연세대 조사 결과는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대처럼 형편없는 결과를 내놓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최고위원직에 출마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 김종부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오세훈을 겨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아이들 밥그릇 뺏으려다가 시장직을 뺏기지 않았냐, TBS 교통방송 없애려다가
시장직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라고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이 말은 오세훈이 앞서 한 방송에 출연해서 TBS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계신다. 예산 지원 중단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어서 국회에서도 제가 과방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양하게 찾고 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막기 위해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방송 길들이기에 들어간 오세훈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는 짓이 말입니다. 윤석열과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자, 한편 지난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박용진이 당헌 80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 지지자들의 열렬한 움직임에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직 검사 출신인 진혜원 검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당헌당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무죄추징 원칙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7조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의미는 수사나 검사의 기소에 유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내린 보석 허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하면 피고인을 석방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로 유언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관의 결정에 우선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어떤 집단의 당헌 당규에는 검사가 기소하기만 하면 당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소식이 있다. 일본 헌법은 무죄추정 원칙 규정이 없고 검찰 독본, 동경지검 특수부 등의 서적을 통해 그 나라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인상을 받은 일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에 의해서 무죄추정 원칙이 도입이 됐다. 아직도 우리나라를 식민지 시대 일본의 검사들의 지배를 받는 노예국가로 보는 분들이 당헌이나 당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왜 자꾸 피 흘려가며 쟁취해낸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지요. 기소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범죄자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무식한 발상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정 반드시 전당대회 이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레기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의원을 흠집내기 위해서 박용진이 연설 끝나고 내려와서 악수를 하는데 이재명 의원이 폰만 쳐다보면서 노룩 악수를 했다면서 또 음해성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박용진 하는 꼬라지를 보면 말입니다. 노룩 악수도 과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속에 독을 가득 품은 자와 노룩 악수를 하는 이보다 차라리 악수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처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다음부터는 이런 악수도 패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